네, 주요 단신과 사건 사고 정리했습니다. 뉴스 브리핑 김성기 기자입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도청 장비가 설치된 무인 차량을 원격 조정해 119 소방무전을 도청한 혐의로 42살 전모 씨 등 일당 14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청 장비가 설치된 차량을 스마트폰으로 원격 조정해 119 소방무전을 도청하는 등 응급 환자를 선점한 뒤 장례비와 운구비 등 폭리를 취해온 혐의입니다.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의 소통과 상생을 지향하는 동남권 100년 포럼이 오늘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열린 창립 2주년 기념 세미나에는 KNN 강병중 회장이 참석해 동남 광역 경제권의 발전에 관해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한편 오늘 행사에는 세계 도시의 자치단체장과 상공회의소 회장 등 동남권 주요 인사 200명이 참석해 동남권 상생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부산 금정구가 장난감 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부산 남산동에 문을 연 장난감 도서관은 예산 2억 8천만 원이 투입됐으며 장난감 203종 450점과 도서 200여 권을 구비했습니다. 부산 지역 향토사단인 육군 53사단의 탈영병이 전체 사단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조사 결과 지난해 53사단의 탈영병은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 부천의 17사단이 30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53사단은 지난 5년간 조사에서도 탈영병이 4차례나 가장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스 브리핑 김성기입니다.